안녕하십니까. 출입국 20년 경력 비자 전문가 김월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준비하는 서류에 대한 유효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준비하는 서류의 종류로 생각해 볼 경우에 결혼증명서, 미혼 또는 재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범죄기록조회서, 친족관계공증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서류들이 있죠. 그러면 이러한 서류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후에 유효기한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 할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국내 관공서 등에 제출할 때 유효한 서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한 후 공증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절차로는 서류를 발행한 국가 외교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아포스티유 가입 국가이면 발행국의 외교부 인증까지만 받아도 되겠지만, 아포스티유 가입국이 아니라면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 인증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때 유효기한을 기산하는 시점은 서류를 발급받는 날이고, 번역 공증을 받는 날, 외교부 인증을 받는 날,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는 날 중에서 어느 날을 시작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할것 같아서 오늘 알려드리는데, 기산점은 바로 서류를 발급받는 날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류를 발급받은 후에 번역 공증, 외교부 인증, 한국 대사관 영사 인증을 이 모든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보통 4주에서 많게는 6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공증인증 받는 시간에 소요되고 나면 한국에서 서류를 받고 나서 관공서에 제출하기에 바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난 코로나 사태에서도 업무 처리 절차에 있어서 공증인증 절차가 평소 기간보다 더 길어지는 일로 인하여 출국에서 유효기한이 지났더라도 이러한 사유를 인정하여 서류를 받아주었던 경우가 있었죠. 이러한 사례를 계기로 하여 2021년 9월 7일부터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에 따르면 범죄기록조회에서 유효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조정한다라고 하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범죄기록조회서를 제외하고 그 이외 공증서류의 유효기간은 공식적으로는 3개월이지만 졸업장이나 친족공증 같은 서류와 같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내용이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서류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따라서 3개월이 지난 서류라 할지라도 유효한 것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동안에 내용이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결혼증명서나 미혼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들은 유효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으로 범죄기록조회서 제출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범죄기록조회서 제출 대상 국가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 있었다면 제3국에서 체류한 범죄기록조회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의 기준은 그 제3국의 체류국에서 출국한 후 1개월 이내에 재입국했다면 재입국한 그 기간과 그전 기간을 합산하여 기준점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